이번에는요,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보시죠. 자, 이것은요, 2020년 해양수산부에서 배포한 수산자원보호팔찌인 치얼업팔찌인데요. 평소에는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하지만 낚시를 할 때는 특별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팔찌의 용도, 과연 뭘까요? 이 팔찌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정답! 누가 빨랐나요? 정답! 자, 형규 씨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자아입니다. 그 잡은 물고기의 길이를 측정하는 자아입니다. 아, 그래서 너무 작은지 안 큰지, 그렇지, 지루가 되는지 보는 거. 그렇지, 그렇지. 와, 설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이걸 한 번에 가네. 아, 이 팔찌에는요, 포획이 금지된 치어, 즉 어린 물고기의 몸 길이가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요, 치어인지 확인하고 이제 보호.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다시 놔주라 이거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야,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손에다가 팔찌처럼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면 이제 자아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야, 머리 엄청 이런데. 이게 놀라워. 제가 0.1초 빨랐기 때문에 맞췄지. 그렇죠. 맥도 알고 있어. 와, 깜짝. 한발의 차이. 끝날 뻔했어. 7단계 갑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역시. 야, 오늘 나오면 전부 다 올라가네. 이거 봐라.